드레스 시계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의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화려함도 있고 복잡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정석적이고 형상화된 이미지는 심플함과 깔끔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임 트래블러입니다. 오늘 리뷰할 브랜드는 칼레이먼, 제품명은 새롭게 출시된 클래식 38입니다. 현재까지 쿼츠 문페이지의 시계에 집중했던 칼레이먼은 브랜드 런칭 이래 최초로 기계식 시계를 출시하였습니다. 첫 출시임에도 불구하고 더함보다는 덜어냄을 위주로 깔끔하고 심플하지만 감각적인 타임피스를 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칼레이먼은 새롭게 런칭한 시계를 드레스 시계의 정석과도 같은 사이즈로 채택했는데요. 베젤과 러그의 전면부를 유광 폴리시 처리한 3161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스의 직경은 38mm이며 러그 트러브는 47mm입니다. 쭉 뻗은 러그 트러브는 다이얼만큼 시원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손목이 다소 얇은 분께는 직경 대비 커 보일 수 있겠습니다. 무반사 코팅 처리된 플랫한 사파이어 글래스 내부에는 화이트 색감의 다이얼 위에 은빛의 고운 입자를 뿌려놓은 것 마냥 그로시하며 살짝 반짝이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이얼은 가까운 위치에서 볼 경우 마치 플래티넘 마냥 색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트 인디케이터는 3시 방향이 아닌 6시 방향에 존재하고 있으며 단정하게 보이도록 틀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데이트 인디케이터 위치를 3시 방향이 아닌 6시 방향의 데이트 인디케이터를 위치시켜 시계의 밸런스를 맞춘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12시 방향에는 칼레이먼의 로고와 문구가 레터링 되어 있고 6시 방향에는 오토매틱과 하이비트 문구가 레터링 되어 있습니다. 레터링된 문구는 프린팅이 튀지 않게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비트라는 문구가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28,800회 이상 진동하는 무브먼트의 종류와 수량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이와 같은 진동수를 보여주는 것을 하이비트 무브먼트로 정의했었습니다만 지금 현대에 들어서는 28,800회 진동하는 범용 무브먼트의 종류도 많아지고 손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당 28,800회 진동하는 무브먼트에 하이비트를 명시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도 28,800회 진동하는 무브먼트를 사전적 의미로 고진동 무브먼트라고 부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플리케 형태의 인덱스는 유광 처리된 바 형태이며 마감은 준수한 편입니다. 해당 인덱스는 단면이 아닌 내방향의 다각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빛의 각도에 따라서 각면에 빛이 반사되어 빛으로 인한 화려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침이라고 불리는 끝으로 갈수록 날카롭게 좁아지는 유광 처리된 도피렌즈 또한 중앙을 따라 두 가지 경사면을 두어 빛에 화려하게 반응하도록 처리해두었습니다. 미니트랙은 프린팅된 도트 형태를 취하고 있어 분단이 시간을 체크하기에도 문제가 없으며 전반적인 시계의 분위기에 맞게 깔끔한 편입니다. 케이스의 측면은 사틴 브러쉬 처리되어 있으며 시계의 두께는 8.8mm로서 기계식 시계치고는 얇은 편에 속합니다. 3시 방향의 코인 엣지 처리된 푸시풀 형태의 크라운은 지름 6mm로서 적당한 사이즈이며 크라운을 작동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크라운을 한 칸 뽑으면 날짜를 조정할 수 있으며 두 칸 뽑으면 해킹 상태에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크라운의 퍼포먼스는 수동 감기 시에도 부드럽게 감아지며 시간이나 날짜를 조정할 때에도 걸리는 부분 없이 준수한 편입니다. 러그의 폭은 20mm로서 줄질하기에 용이한 편이며 20mm의 폭으로 시작하여 16mm로 테이퍼다운된 악어 패턴을 보유한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가죽 스트랩은 질감이 부드럽고 착용감이 좋은 편입니다. 스트랩 끝에는 유광의 핀버클이 장착되어 있으며 칼레이먼의 로고를 레이저 각인해 두어 심심하지 않게 처리해 두었습니다.
해당 스트랩은 퀵 릴리즈 바가 적용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스트랩을 손쉽게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백은 솔리드 형태의 나사 잠금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3기압의 생활 방수 정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활 방수 수준의 케이스백이므로 이왕이면 시스루백 케이스를 채택하였다면 심심한 시계 뒷면의 심미성을 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입니다. 시계의 무브먼트는 미오타 무브먼트 라인 중에서도 프리미엄 라이닝 901호 무브먼트를 채택하였습니다. 해당 무브먼트는 수동 감기와 해킹을 제공하고 1시간에 28,800회, 1초에 팔에 진동하는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을 보여주는 고진동 무브먼트이며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오타 특성상 단방향 로터의 탑재로 로터의 소음이 양방향보다는 더욱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또한 단방향 로터의 움직이는 소음과 작동감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호불호가 갈리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겠습니다. 칼레이머는 문페이지 드레스 시계 컬렉션을 주력으로 선보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기계식 드레스 시계를 출시하였습니다. 드레스 시계의 정석과도 같은 적당한 사이즈와 가격 대비 괜찮은 마감세, 그리고 덜어낸 심플함은 처음 선보인 기계식 드레스 시계로서는 충분히 호평을 받을 만하다는 게 인적인 생각입니다. 무난하고 깔끔하게 착용할 수 있는 질리지 않는 기계식 시계를 찾고자 하신다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칼레이먼 클래식 38의 경우에는 한국 사이트에서는 구매가 불가하며 글로벌 공식 사이트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사이트를 남겨드릴 테니 살펴보시고 구매하고자 하신다면 영상에 표기되는 15% 할인 프로모션 코드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더타임 트래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